장국죽 시작하겠습니다. 장국죽에서는 표고는 채 썰고 고기는 다지고 쌀은 쌀하기로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채소부터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는 기둥을 제거하고 3cm가 맞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자르지 말고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익으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먼저 한번 포를 떠볼게요. 자, 포를 뜨고 나서 3cm 되는 부분으로 그대로 활용해서 채를 썰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기는 다지겠습니다. 핏물 제거하고 포를 떠서 다지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편을 썰어서 다져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거의 녹은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포를 뜨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 썰은 고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다질 거니까 여기서는 결을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자, 채썬 고기 다시 한번 작게 다져줍니다. 다진 고기도 약간 굵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뒷날로 다지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도마를 칼로 두들기는 행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고 뒷날로 다져주세요. 자, 고기는 다졌습니다. 도마 한번 정리해야죠. 쌀 빻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불린 쌀 지급됩니다. 쌀은 이렇게 빻아줍니다. 원래는 쌀은 절구로 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절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밀대로 빻아주시면 돼요. 쌀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반 정도로 부셔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쌀은 현재 반 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6배인 3컵의 물을 넣겠습니다. 시험장에선 쌀량을 반드시 재보도록 하세요. 이제 장국죽 고기랑 표고 양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국죽에는 설탕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간장 한 큰술, 참기름 3분의 1이나 반 정도 해서 간장, 참기름 양념으로 표고를 할 거고요. 고기도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파마늘, 깨, 후추 넣어서 다진 고기를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지 않고 장국죽 표고와 고기를 양념하고 바로 죽을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국죽을 할 때는 고기, 표고, 쌀 순서로 해주시면 돼요. 다진 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불은 약하게 하고요. 고기 먼저 볶아줍니다. 자, 주걱 이용해서 냄비에서 볶아주세요. 그냥 끓이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볶아주셔야 죽의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색깔이 겉면이 변했다면 표고를 넣어줍니다. 자, 표고도 한 1분 남짓 볶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저희가 밀대로 빻았죠. 받은 쌀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쌀이 불리고 나면 이렇게 하얀데요. 볶으면 다시 투명해져요. 그러면 다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전분이 나오면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그래서 쌀이 투명할 때까지 볶아주시고, 약불로 조금 더디다면 불을 중간에 중불이나 센 불로 높여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물 넣을 준비해야죠. 쌀이 반컵이라면 물은 6배일 3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쌀까지 모두 이렇게 흘려보낼게요. 그 다음에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고기나 쌀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저어줍니다. 물은 나눠 넣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죽을 할 때는 물을 5배에서 6배 정도는 넣어주셔야 죽이 쌀알이 쫙 퍼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이 돼요. 그래서 물을 꼭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끝까지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물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거품 제거도 하고 중간중간 봐둬야 되니까 한 반쯤 이렇게 닫아 두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한번 죽을 저어 주시고, 그리고 물 하나 떠와서 위에 중간에 뜨는 거품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불순물 한번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불로 낮추고요.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계속 끓여주도록 합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국물이 많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한번 이렇게 저어보니까 쌀알이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때 되면은 약불로 줄여서 끓여줍니다. 자, 국물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때 국간장을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춰줍니다. 시험에서 장국죽이 나올 때는요, 소금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시험에서 국간장은 마지막 간 맞출 때, 진간장은 표고랑 고기 양념할 때 사용합니다. 꼭 구별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간은 이렇게 마지막에 맞춰주셔야지 죽이 삭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이렇게 탕탕 내리쳐서 펴주시고, 이쁜 3cm짜리 표고 위에다가 딱 올려주시고요. 자, 죽은 농도도 편편하게 잘 나와야 되고요. 쌀알이 쫙 퍼져서 죽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국죽 완성되었습니다.